거기 한복이라고? 처음엔 살짝 꺼려졌죠. 솔직히 한복이 좀 불편하잖아요. 교복은 애들이 하루 종일 입어야 하는 건데 불편하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. 한복 교복이 불편할 거라고요? 솔직히 일반 교복이 너무 꽉 조여서 불편하지 않아? 치마 너무 타이트해서 조심스럽고. 하지만 한복 교복은 달라. 활동하기 편하도록 디자인됐거든. 봐봐, 상의폼 넉넉하고 길이 여유 있는 거. 후드는 또 어떻고. 신축성 갑. 치마가 불편하면 원피스와 바지 중에서 직접 선택할 수도 있어. 디자인도 걱정이 됐죠. 애들은 실용성, 착용감 다 떠나서 무조건 핏 디자인이잖아요. 근데 한복 교복은 좀... 한복 교복 디자인이 촌스럽다고요? 봐봐, 어디가 촌스러워? 이 디자인 우리가 골랐는데? 디자인 결정할 때 우리가 직접 결정한 우리 교복이라고. 색깔과 디자인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, 또 크로스 코디에서 100가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게 차별화된 특별한 디자인이라고. 한복에 대한 선입견이랄까? 그런 게 없지 않죠. 솔직히 한복, 교복 사업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고. 근데 정말 이거 왜 하는 거예요? 왜 한복 교복이냐고요? 전국의 학생 수가 적어서 교복을 입고 싶어도 기존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 입지 못하는 학교가 327개 정도래. 그리고 무엇보다 한복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계승하자는 큰 의미도 담겨 있다고. 어때? 한복 교복 좀 멋지지? 한복 교복? 진짜 편하다. 훨씬 더 예쁘다. 그냥 우리 찐교복이다. 한복 교복 입는다.